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천간 십간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내 지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달라 이런 문의들이 많이 왔습니다. 고민을 했습니다. 지지를 어떤 식으로 제가 강의를 할 것인가. 그래서 이것 또한 예전에 제가 10년 전에 강의했던 그런 방법을 한번 여러분 앞에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태어난 달, 지지 중에서 태어난 달, 가장 핵심이니까 월지를 중심으로 일간 간목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는가 이것을 한번 설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간이 간목입니다. 일간 간목을 갖고 태어났는데 태어난 달이 자월이다. 한겨울이겠죠? 축월이다. 봄, 인묘진월이다. 사오미다. 신술, 해자축이다. 그러니까 태어난 달이 자월일 경우, 축일 경우, 그 다음에 인묘진 하나하나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자월이다. 시작이니까 자월이다. 갑목을 갖고 태어났는데 자월이다 이렇게 볼때 이것만 가지고도 빨리빨리 잡아내야 합니다. 자, 얘는 정인이죠. 정인. 경에서는 정인격으로 보죠. 정인인데 얘가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수생목을 해줘야 합니다. 수생목. 자, 근데 나무니까, 나무인데 겨울나무에 해당입니다. 휴식기에 나무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엄마가, 정인이, 아무리 얘한테 수생목을 해줘도 나무는 자라지, 아니, 꽃피질 않습니다. 자라지를 않습니다. 잘 참고해 봅시다. 나무를 갖고 태는데 어머니가 아무리 용서고 도와줘도 얘야, 공부하라, 공부하라, 열심히 하라. 아무리 해도, 밀어줘도 갑목은 그냥 먹고 튄다, 이 말입니다. 먹튀죽이 돼요. 그러니까 뭐냐, 엄마는 좀 희생하고도 덕이 약하다, 이렇게 보겠죠. 이런 경우는 당신에게 있어 엄마는 최선을 다해도 당신은 당신 방향으로 흘러간다, 이렇게 보겠죠. 그러니까 수생목을 받아도 나무는 자라지 않는다. 빨리 생각해보라. 겨울철. 겨울철에 나무에 아무리 지금 물을 공급해줘도 이 나무는 성장하지는 않습니다. 성장이 안 된다는 것은 크게 발전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해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꽃이 피지를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반드시 뗄감으로 써줘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와 있는 글자는 양간이겠죠. 다섯 글자가 들어옵니다. 갑, 병, 무. 병, 임이 들어가 있겠죠. 갑자, 병자, 무자, 경자, 임자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러면 얘네들이 이 안으로 들어올 때 어떤 건가? 갑목이 들어올 때는 벌써 답이 벌써 다 나오겠죠. 이렇게 갑목이 들어올 때 갑자가 들어왔을 때는 이 갑이 얘한테 힘이 되냐? 힘이 되지를 못한다 이렇게죠. 그러니까 비견이 있어도 얘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허수아비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형제가 있어도 큰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지도 잘하기 힘들다 이렇게 보겠죠.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놓고 볼때 만약에 예를 들면 경자가 임자다. 아니면 경자를 들어가게 했을 때 경자라면 얘가 금과 수는 지들끼리 사촌지간입니다. 끼리끼리예요. 끼리끼리 하니까 얘는 좀 춥고 냉하다겠죠. 아하, 이 정도다면 이 갑목자들은 위축돼 있다 보겠죠. 위축. 위축돼 있으니까 어느 곳에 가더라도 학교에서도 얘는 손들라면 안 들고 혼자 숨 있겠죠. 여기에다가 만약에 자월까지 들어왔다 했을 때는 더욱더 그렇겠다. 근데 자월보다도 오히려 유에 해당이 될 때는 유에 해당이 된 더욱더 그렇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경자가 들어오면 임자가 들어올 때, 임자가 됐을 때도 보자, 임자. 시간 관계상 전체를 다 집어넣지를 못합니다. 자, 임자가 되면 엄청난 물이죠. 엄청난 물이 되니까 얘는 나무는 뭐냐? 물 위에 떠있는 형국이다 보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아무리 얘한테 밀어줘도 이 갑목은 자기 역량 발휘를 못한다. 이렇게 보겠죠. 춥다 이 말이겠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얘를 잡는 글자가 들어와야 주겠죠. 사주에서 무토가 있냐 봐야겠죠. 무토가 없으면 얘는 뭐냐? 크게
기운을 차리지 못한다. 얘들이 어느 글자에 여기 숨어 있냐, 안 들어와 있냐, 들어와 있냐, 이건 봐주고 대운에서도 봐줘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얘 자 하나만 놓고 볼 때 이 정도 가면 태어난 시 자체만큼은 화와 토기운이 좀 들어와줘야 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누르면 얘가 자월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월. 자월이니까 주변을 빨리 보아라. 주변을 빨리 보아서 얘가 금과 수가 많으면 얘는 지금 뭐냐? 힘이 약하다, 이렇게 보겠죠. 이렇게 들어오면 이 임자가 이렇게 들어왔다면 얘는 지금 어릴 적에 병아리, 병을 많이 앓습니다. 몸이 냉하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다면 힘 기운 자체가 굉장히 약하다, 이렇게 보겠죠. 여기에서 경자가 들어왔다, 이렇게 보면 만약에 경, 신유를 이렇게 보겠습니다. 신유. 신유가 이게 누르면은 이 감목 자체는 뭐냐? 질병. 질병을 많이 앓는다, 이렇게 보겠죠. 여기에다가 대운에서 임이나 얘가 들어올 때는 반드시 아픕니다. 근데 얘가 여기에서 이 뒤쪽에 있느냐? 앞쪽에 있느냐? 뒤쪽에 이런 식으로 있으면은 임이 들어올 때 질병을 얻게 됩니다. 질병. 왜? 갑이 물이 많으면 썩습니다. 나무가 나무가 되면 부패됩니다. 그러므로 부패할 부자가 되기 때문에 이 나무는 썩고 문드러지니까 썩는다는 것은 질병이다, 이렇게 보겠죠. 수가 많으면, 이런 경우에 수가 많다면, 수가 많으면 다병이다, 그래서 수다다병이 났습니다. 많을 자. 물이 많은 경우에 갑목은 질병을 얻는다. 다병, 많은 병아리를 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얘를 지원군 해줄 수 있는 세력이 뭐냐? 조금 전이지만 무토가 되는데, 무토가 들어오면서 병화가 들어와야 좋다, 이렇게 보겠죠. 얘들이 이 사주 안에서 있냐 없냐, 또 있으면서 막강한 힘이 이제 들어올 때 그때는 큰 흐름을 타게 된다, 이렇게 보는 거고, 얘들이 있지만 힘이 약할 때는 뭐냐? 열심히 노력하지만 크게 두각을 발휘 못한다, 이렇게 설명하면 정확합니다. 자, 갑이 자월에 있었다. 근데 옆에서 지금 자유파를 돈다. 귀문관사를 돈다. 아니면 충이 있다. 이런 것은 이제 사주를 놓고 풀어봐야 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서 만약에 이런 신유자가 들어왔다면 이 자유라는 것은 뭐냐면 귀문관사에 해당이 된다. 귀문관사. 그 자유는 파에 해당이 된다. 파. 귀문관사도 되고 파도 해당이 된다. 그건 뭐냐? 지들끼리 치고받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자에다가 축이 들어온다면 축은 안 되겠네요. 갑축이니까. 만약에 여기서 자가 오가, 갑오가 들어왔다. 이렇게 들어온다면 여기는 자유파. 그 다음에 귀문관사 자오상중. 이렇게 들어올 때는 이 갑목 자체는 이 시에서 힘을 잡지 못하면은 여러 가지 산전수전, 공중전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됐다면 사연이 많은 친구, 사연이 많은 사람, 이렇게 보겠죠. 이때 시에서 얘를 잡아주면 이 문제는 해결되는데 얘도 따뜻하고 나가게 된다면 이런 경우는 굉장히 힘든 사주다, 이렇게 보겠죠. 이런 상황에서 대원에서 얘를 잡아주는 것이 들어오냐, 합을 갖고 들어오냐, 이런 걸 눈여겨보면서 그럴 경우에는 사주가 맑아지고 좋아진다 해서 어떤 일을 도모할 때 그런 때는 해봐라, 이렇게 보겠죠. 그런데 반대로 또 다시 자가 들어와서, 대운에서 애들이 자가 들어왔다. 이렇게 들어오면서 좌우상충을 떼고 자유파를 돌 때 이때는 백발백중 건강이 악화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하면 됩니다. 아니면 이 시기에 뭐냐? 다병, 질병을 얻게 된다, 이렇게 하면서 빨리 이런 때는 조치를 취하라, 이렇게를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를 보냐? 일과 문서 문제를 가지고, 그러니까 오히려 누군가 도와준다고 하면서 귀문관사라든가 힘들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겠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갑을 갖고 태어났다. 자월이다. 자월에 태어났는데 만약에 여기 태어난 게
기축을 갖고 태어났다. 기축. 기축생인 자원을 갖고 태어났을 경우에는 얘 안에 이 글자에서 얘는 이 갑기 자체는 이런 경우는 기는 거의 시베리아 땅으로 봅니다. 시베리아 땅. 축 위에 있죠? 자원 위에 있죠? 그러니까 얘는 거의 얼에 있는 땅. 얼에 있는 땅이니까 이것은 알래스카이겠죠. 알래스카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하고 이럴 때는 초년운이겠죠. 가정생활, 내가 어릴 때 환경을 이야기합니다. 아하, 환경이 굉장히 열악했다. 이렇게 설명해 주면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이 갑이 들어와 있는데 임자를 가지고 있고 임자 여기에다 갑자에다 갑 여기다 해를 갖고 들어올 때 해는 안 되네. 갑자 갑신을 갖고 들어왔다. 갑신. 자, 이게 일간이 갑목인데 여기다가 갑신을 갖고 들어왔다. 이런 경우는 이 뒷부분이 물에 많이 잠겨 있어요. 이렇게 많이 잠겨 있을 때 다시 대원에서 이미 들어올 걸 때 이미 들어올 때는 다병이다. 이 다병이 있는 사람이 돈 벌기는 힘들겠죠. 어렵겠죠. 그래서 이런 때는 굉장히 주의를 해야 한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만약에 하면 이 상황에서 돈을 벌고 이렇게 된다면 충분히 어떤 문제를 갖고 이 정도를 보지 않고 이 정도를 가지고도 아, 부동산을 갖고 돈을 벌었습니다. 이런 소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 갖고 그건 충분히 개연성이 있습니다. 이렇게만 놓고 봐도 아, 부동산 갖고 있으면 그렇고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럴 수 있겠구나. 당연히 되죠. 그러나 이건 소유하고 있어도 건강은 안 좋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백발백중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간목 자체는 수의 기운 자체가 나무는 반드시 수를 필요로 합니다. 물을 필요로 하는데 물이 어떤 식으로 보냐, 나무에게 물이 필요한데 겨울철에는 물이 그렇게 필요치가 않다. 근데 겨울이단 말이에요. 봄이라면 물을 많이 줘야겠지. 간목에게 이렇게 물이 많은 상태에서 또다시 물이 도는 것은 별로 효용가치가 없다. 이런 경우는 뭐냐, 어머니가 아무리 서로가 좋게 하려고 해도 그래도 그것이 희생이 헛고생이다. 이게 보겠죠. 이런 경우에는 어머니가 이렇게 크게 희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몸만 망가지고 소가리를 하니까. 이런 경우는 오히려 얘 간목을 좀 고생을 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자, 간목이 자월에 태어났다. 자월에 태어났는데 천간을 보자. 어떤 상태에 있느냐. 그리고 여기 태어난 연도에서 이렇게 금과 수가 많이 있는 상태에서 간목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간목이 많이 위축되어 있다. 이렇게 보겠죠.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기를 좀 살려줘야겠죠. 이 상황에서 뒤에서도 얘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런 경우는 살면서 크게 뭐 히트치고 성공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 이 뒤에서 얘를 잘 조우해줄 수 있는 글자가 있냐, 조우를 해줄 수 있는 글자가 있느냐 이렇게 보면 괜찮고, 조우를 해줄 수 있는 글자가 약하지만 대원에서 얘를 밀어줄 때는 그럴 때는 과감하게 괜찮다. 그때 승부수를 띄워라. 이렇게 설명하면은 또 상대는 그 시기에 바로 성공을 거두게 되는 것이고, 얘가 돌을 때 또 얘를 조지는 기운이 돌 때 힘들게 돌 때는 바로 그때는 실패를 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라면 기울기가 조금 약하다. 이렇게 보겠죠. 이런 경우에 만약에 인시에 태어났다면, 인시에 태어났다면 이것은 사주가 짱짱해집니다. 이 정도라면 짱짱해지는데 만약에 축을 갖고 태어났다 했을 때, 축을 가지고 태어날 때 이미 사주는 기울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태어난 달의 자월이 정제를 하면 자는 수생복을 해주는데, 수생복을 해주는데 겨울철에 물은 아무리 얘를 주어도 얘가 꽃이 피거나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을 아시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분명히 알겠죠. 끊어라. 이게 뭐겠지. 끊어라. 오히려 놓아두는 것이, 신경 안 쓰는 것이 서로 낫다. 신경 써주고 고민할 필요가 없다. 이게 보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경우는 어머니가 아무리 밀어준다 해도
감옥은 자기 중심으로 갈 것이 아니면 설령 어머니는 여기에 밀어주려고 한다 해도 큰 힘이 되지를 못했다. 감옥이 성장하는데 크게 힘이 되지를 못했다. 이렇게 설명하면 거의 정확합니다. 자, 자원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감옥이 자원에 있을 때 주변 상황을 봐라. 근데 첫 번째는 뭐냐? 아하, 이럴 때는 수생목이 안 되는구나. 수생목이 되지를 않는다. 학문으로 배울 때는 수생목 했는데 이런 경우에 실전에서는 수생목이 되지 않는다. 해봤자 효과가 없다. 이렇게 설명하면 또 이해를 하면 정확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자를 가지고 들어올 때도 자도 대원에서 만약에 이렇게 들어올 때 자에서 또 다시 12지지가 들어온다는 것이죠. 12지지가 들어올 때 만약에 경이 들어왔다 이게 아니 사가 들어왔다 이렇게 봅니다. 사가. 자, 축, 인, 묘, 진, 사, 오미, 신유 쭉 했을 때 사가 들어왔다 이렇게 볼 때는 사가, 자유사가 되겠죠. 그런데 이런 경우는 저는 괜찮습니다. 어떤 일을 한번 도모해 오십시오. 어느 정도 속에 성과를 거둘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 속에는 벽화가 있고 경금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서 들어오는 무토, 자, 무토, 사 속에는 무토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얘는 이 안에 들어와서 휘저으면서 얘한테 조율하면서 지들끼리 합을 잘 합니다. 묶어놔요. 그러면서 얘 감목에게 힘을 쓸어주니까 이때는 사가 보약이다 이렇게 보겠죠. 그래서 자원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일간이 정인격입니다. 정인격이 됐을 때 이렇게 되면 이 정인격이니까 학문적으로는 바르고 정직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정인격이나. 그런데 이런 경우는 바르지를 못합니다. 왜? 자기가 춥기 때문에 마음은 바르려고 하지만은 행동에서는 뭐냐? 따뜻한 걸 취하려고 한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때는 정직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바르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 바르려고 하는 성향은 가지고 있으나 본인의 삶은 처세에 있어서 빨리 화를 찾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달면 삼키고 쓰면 뱉으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발휘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오늘은 갑이 자월에 대해서 이렇게 자를 만났을 때 어떤가 한번 설명해 봤습니다. 지지에 대해서 한번 처음으로 이렇게 강의를 해 봤습니다. 혹시 이게 제가 이렇게 하면서도 조금 어렵게 들어가면은 또 초보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은 다 또 손을 놓고 또 예를 들어 너무 쉽게 하면 공부하시는 분은 쉬운 것 같아서 제가 좀 난감합니다. 어느 선에 맞춰서 해야 할지 조금 그런 난감한데 한번 이렇게 제가 이렇게 올려보고 한 두선에게 올려보고 여러분들의 반응을 제가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반응이 괜찮으면 앞으로 축, 인묘, 진사업이 쭉 나가면서 하나를 한번 강의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